자, 18번. 우리 아까 질문이 좀 있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합니다. 먼저, 보니까, 콤마가 있어요. 차근히 보시죠. 일단은, 콤마가 두개 있는 경우에는, 콤마 앞에 주어, 콤마 뒤가 동사, 콤마 사이는 개털이다. 그래서 요놈을 우리는 뭐라 하냐? 삽입어구라고 한다. 삽입어구 당연히 삽입이 되는 게 구의 형태이거나 절의 형태가 되어야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 The health benefits blank are well known 이렇게 돼가지고 잘 알려져 있다라는 패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절의 형태가 되어야 돼요. 자, 코크마는 뭐다? 절은 접주동이죠? 접속사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지우세요. 지우고 요놈만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얘 지워버리고 그리고 얘도 일단은 지워놓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The health benefits blank are well known. 이 자체가 접속사 주어 동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채식주의 해놓고서 건강상의 이점인데 어떤 거에 대한 건강상의 이점이냐? 뭐 이거 굳이 말하자면 접속사가 없지만 뭐 and를 한번 쓰여주고 그리고 health benefits는 이거 주어죠? 예. 네. 그러면은 주어 health benefits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형용사가 그 하나인 경우니까 앞에서 좀 꾸며줄 수 있겠죠? 그럼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지금 지워버린 이 베지테리언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베지테리언이즘 헬스 베너피츠 이렇게. 베지테리언의 어떤 건강상의 이점은 are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and라는 접속사 그리고 헬스 베너핏을 꾸며주는 이러한 베지테리언이즘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역할하는 거 관계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형용사는 종류가 후즈가 있고 어부 위치가 있는데 사람이 선행사면은 후즈를 써줍니다. 반면에 사물이 선행사로 있다. 그러면 어부 위치를 써줘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 그 초이스 상에서는 후즈 자체가 없어요. 자, 또 아까 우리 질문에 비번 되지 않냐고 계속 이제 여쭤보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 뭐그 말은 뭐냐?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인데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지. 죽어도 안 들어.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그럼 나머지 C인데 of what? 예, 이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니까 남는 거는 D 하나밖에 없습니다. of which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셨을 때 콤마 사이는 삽입 어구가 들어가는데 구나 절이나. 근데 이 절의 조건이 바로 접속사 주어 동사이다. 근데 지금 접속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랑 something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관계사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접속사가 없고요. 주어는 있어 버리니까 이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답은 D. 클리어? 자, 여전히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이제 답글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신에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